지방 연소를 위한 매력적인 스무디. 날씬한 몸매를 가꾸고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맛있는 스무디 레시피 8가지를 알아보자. 지방 연소를 위한 스무디는 건강을 개선하면서 날씬한 몸매를 얻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 스무디 재료의 조합에 따라 수많은 이점을 선사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대체로 장통과를 촉진하는 음식과 함께 특정 음식의 이뇨 작용을 활용한다. 이런 재료로 만든 스무디는 신체의 소화 및 정화 기능이 조절되며 복부의 염증을 줄이고 조금씩 살을 뺄 수 있다. 살을 빼려면 생활 방식을 완전히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자. 충분한 물을 마시고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면서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다음과 같은 지방 연소 스무디를 마시면 확실히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 지방 연소를 위한 매력적인 스무디 8가지. 1. 사과 당근 주스. 재료 사과 1개, 당근 2분의 1개, 샐러리 줄기 2분의 1개, 클로렐라 가루 1작은술 5g. 만드는 법. 먼저 모든 재료를 씻고 껍질을 벗긴 뒤 물과 함께 갈아준다. 그 다음 클로렐라 가루 1작은술을 추가한다. 클로렐라는 오메가3, 비타민, 섬유질, 베타카로틴을 포함한 조류이므로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이 스무디는 해독과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비타민과 다양한 영양분을 포함하고 있다. 2. 항염증 스무디. 레몬을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고 있어 천연 지방 연소제로 작용한다. 또한 노화를 방지하는 항산화제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신체가 독소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뇨제이다. 알로에 베라는 지방산을 대사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료 알로에 베라 1개, 껍질을 벗기지 않은 레몬 2분의 1개. 만드는 법. 먼저 부드러운 음료가 완성될 때까지 두 재료를 잘 갈아준다. 음료가 완성되면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된다. 이 스무디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3. 귀리 스무디. 귀리는 섬유질 함량이 높아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또한 포만감을 제공하여 식욕을 매우 줄일 수 있다. 아마인도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뇨제이자 지방 연소에 도움이 된다. 신체에 많은 이점을 선사하는 오메가3이 들어가 있다. 재료 귀리 플레이크 4숟갈 40g, 아마인 1숟갈 10g, 꿀 또는 감미료 맛내기용 껍질을 벗긴 파파야 2분의 1개. 만드는 법. 먼저 부드러운 음료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재료를 잘 갈아준다. 그 다음 물을 조금씩 넣어가면서 원하는 농도로 맞춘다. 단맛을 내기 위한 감미료는 꿀처럼 자연적인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 스무디는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4. 슈퍼 그린 스무디. 이 스무디의 재료는 신체의 비타민, 항산화제, 엽산을 제공한다. 전반적으로 강력한 이뇨제와 지방연소제로 작용한다. 재료 레몬즙 2분의 1잔, 100ml 시금치 15g, 다진 파슬리 15g, 샐러리 줄기 1개, 사과 1개, 오이 1개. 만드는 법. 몇 분간 모든 재료를 잘 갈아준다. 이 스무디는 10일간 공복에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런 다음 10일간 음료 섭취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자. 5. 멜론이 들어간 지방 연소 스무디. 멜론은 비타민 A가 풍부하며 플라보노이드, 칼륨 및 비타민 C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해독제와 이뇨제로 작용한다. 또한 양상추는 천연 정화제이며 변비를 예방한다. 한편 딸기는 비타민 C, 섬유질,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스무디는 칼로리를 연소하는 데 훌륭한 방법이다. 재료 멜론 100g, 딸기 100g, 양상추 150g, 꿀 맛내기용. 만드는 법. 블렌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물을 살짝 추가한 다음 잘 갈아준다. 마지막으로 꿀로 단맛을 낸다. 6.
녹차 멜론 주스. 녹차는 신진 대사의 속도를 높이므로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차이다. 녹차는 세포 재생을 촉진하며 지방을 연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이다. 재료 멜론 150g, 녹차 1컵, 200ml 감미료 또는 꿀 맛내기용 만드는 법. 먼저 녹차 1컵을 준비한 뒤 식힌다. 그 다음 멜론과 녹차를 잘 갈아 음료를 완성한 뒤 감미료로 단맛을 낸다. 7. 그린 트리플 쉐이크. 키위는 섬유질 함량이 높고 비타민C가 들어간 과일이다. 따라서 가장 효과적인 지방 연소 스무디 중 하나이다. 재료 키위 1개, 양상추 50g, 시금치 150g, 꿀 1작은술 10g. 만드는 법. 가장 먼저 양상추와 시금치 잎을 조심스럽게 씻어야 한다. 그런 다음 키위 껍질을 벗기자. 블렌더에 모든 재료를 넣고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갈아준다. 8. 지방 연소를 위한 과일 스무디. 블루베리는 영양을 공급하며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항산화제, 미네랄,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다. 녹차는 과일의 맛을 더 높이는 효과가 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이는 영양가가 가장 높고 식욕을 돋우는 지방 연소 스무디 중 하나이므로 주저 말고 식단에 추가하여 맛있게 먹어보자. 재료 바나나 1개, 파인애플 100g, 시금치 50g, 귀리 플레이크 50g, 블루베리 1컵 100g, 시원한 녹차 1컵, 200ml 무설탕 저지방 요거트 1개. 만드는 법. 모든 재료가 완전히 섞일 때까지 잘 갈아준다. 이 레시피를 따르면 3잔의 음료가 완성된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 공복 상태로 한 잔, 점심 식사를 하기 전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한 잔씩 마셔보자.